안녕 얘들아. 245번 하도록 할게.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넓이 합을 SN이라고 급수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보면 자 여기 중점에다 긋고 대각선이야. 여기 중점에 또 긋고 알겠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또 한대. 알겠지? 여기서 수직으로 정사각형을 그린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다 구해야 돼. 어쨌든 공비 구하고 이 첫항을 구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공비부터 구하자. 우리가 얘를 2라고 하면 얘를 X라 둘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 X고 그지? 2가 X로 바뀌는데 우린 어쨌든 넓이니까 제곱을 시켜주겠지. 자 보자.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지금 요 대각선이잖아. 얘가 45도다. 그리고 요 수직으로 올렸다 했잖아. 얘도 45도야. 그러면 얘가 X라면 얘도 X네. 얘도 X네. 그지? 그 다음에 얘도 45도야. 얘도 45도지. 얘 수직이니까. 얘도 45도야. 아, 얘 길이하고 또 얘 길이하고 또 똑같구나.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면 얘는 2루트 2잖아. 그래서 3x가 2루트 2다. 그래서 x는 3분의 2루트 2가 되겠다. x 3개가 3, 2루트 2더라. 1대 루트 2대이니까 3x는 2루트 2. 그래서 그러면 공비의 씨앗이 x에서 2로 나누면 2분의 x인데 제곱을 해줘야 되지. 4분의 x 제곱인데 얘 제곱하면 9분의 8이야.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1, 2 해서 9분의 2가 바로 공비가 되겠다. 알겠지? 9분의 2가 바로 공비가 되겠어. 자, 공비는 쉽게 구했지? 공비는 끝. 그 다음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라 얘들아. 지금 45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얘가 90도인데 봐. 지금 여기하고 그지? 지금 이 삼각형을 한번 봐. 지금 여기 같이 공통되는데 여기 하면 얘가 90도잖아. 그지? 여기 여기 되지. 그 다음에 또 얘 합동이잖아. 그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똑같고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 거 얘하고 얘 합동인 거 보이지? 그지? 그럼 얘도 얘가 되겠네. 그 다음 얘 두 개 더하면 90도야. 그 다음 얘 두 개 더하면 90도고 얘 두 개 더하면 90도야. 이해도 되지? 얘 두 개 같고 얘 두 개 같아. 오! 얘 두 개 같으니까 얘도 90도네. 아이씨 90도를 왜 적어. 90도네. 너무 반가워서. 그지? 얘도 90도네. 그럼 닮음이잖아. 닮음. 자, 봐. 얘가 1이고 얘가 2란 말이야. 1대 2. 짧은 변 높이 1대 2란 말이야. 그러면 얘 짧은 변 얘 x로 둘까? 그지? 1대 2잖아. 아, 그렇게 하지 말자. 요 길이를 알잖아. 얘 길이가 지금 1이잖아. 그지? 얘가 지금 1인 거 알지?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지 말고 1대 얘가 뭐니? 루트오지? 밑변하고 빗변을 가져가자고. 밑변하고 빗변을.
밑변하고 빗변을 가지고 밑변하고 빗변을 가지고 일대 얘가 루트오란 말이야. 루트오. 그래서 일대 루트오는 자 밑변 대 빗변 x 대 1이잖아. x 대 1이라. 그래서 루트 5x는 루트 5x는 1이니까 x는 루트 5분의 1이네. 루트 5분의 1이야. 자 얘가 루트 5분의 1이야. 그러면 1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4니까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되니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 하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끝났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2 하니까 약분돼서 5분의 1이구나. 아, 얘는 끝났다. 자, 얘는 5분의 1 하나 끝났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거 구해볼게요. 이거 이거를 구하면 얘가 45도 45도라고 했지. 그리고 x가 지금 뭐니? 루트 5분의 1. 그럼 봐. 지금 얘가 x가 루트 5분의 1이라니까. 그치? 자, 루트 5분의 1이고. 그럼 얘가 1이야. 오, 그걸 이용해도 되겠네. 그치? 뭐 이용하는지 알겠지? 2분의 1ab sin 45도 그래도 되겠네.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하자. 알겠지? 자, 2분의 1 곱하기 ab 루트 5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in 45도가 얼마니? 2분의 루트 2지? 이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 2분의 1, 그 뭐야? 낀 각과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2분의 1 AB sin 45도 2분의 루트이니까 됐니? 그러면 4루트 5분의 맞니? 4루트 5분의 루트이지. 루트 5 루트 5 하면 4, 5 20분의 루트 10이니? 20분의 루트 10 한번 보자. 분명히 x 아 이 x가 그 x가 아니야 얘들아. 아 미안. 크게 실수할 뻔했다. 이 x는 그 x가 아니야. 우리 이 x지. 미안. 알겠지? 큰일 날 뻔했어. 이거 b하고 다른 거야. 그지? 큰일 날 뻔했네. 자, 이 x는 이거잖아. 그지? sorry.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 요 x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sin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아 3분의 1이네. 얘 넓이는 3분의 1이야 얘들아. 알겠니? 자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다. 이 큰 삼각형의 넓이랑 이 큰 삼각형의 넓이 어때? 똑같아. 자 밑변 높이가 2지. 밑변 높이가 2지. 이 삼각형도 높이가 2지. 아하.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거 빠진 거나 이 삼각형에서 이거 빠진 거나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얘네 두 개 더한 거야. 얘하고 얘 더한 게 얘라고. 그럼 얘 두 개 더한 게 15분의 8이잖아.
그럼 얘도 15분의 8이 되어서 15분의 16이 되는 거야. 이 삼각형 넓이 알겠지? 밑변하고 높이가 같아. 밑변하고 높이가 같아.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은데 얘가 공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는 얘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해놨잖아. 15분의 8로. 그러면 2배해서 15분의 16이 S1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자, 여기 9분의 7을 뒤집어 올리면 된다 했지? 9분의 7을 나누나 7분의 9를 곱하나 같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15 곱하기 7. 아, 요 약분하면 되겠네. 3, 5, 5, 7, 35분의 16 곱하기 3, 48. 답 있니? 답은 4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한만 더 보자. 자, 요 대각선이기 때문에 요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지? 여기서 지금 수직으로 올라간다 했잖아. 그래서 45도, 45도야. 그러면 얘가 X면 얘도 X고, 얘도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라, 얘가. 그래서 요 3X가 2루트 이래서 요 길이가 바로 나와서 공비는 너무 쉽게 구했다고. 공비는 너무 쉽게.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다 보니까 아,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닮음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구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해서 넓이 끝. 얘 넓이 쉽게 구했고, 이 넓이도 얘가 45도고 얘가 구해놓은 3분의 2루트 2가 있으니까 두 변과 낀 각을 아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도 간단하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 두 개 합한 게 같다. 왜? 이 큰 삼각형의 넓이랑 이 큰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공통되니까 같이 빠졌으니까 얘는 얘 두 개 더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얘 두 개 더한 게 15분의 8인데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15분의 16. 이게 첫째 항. 그래서 공비 첫째 항 해서 가볍게 답이 나왔어. 알겠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지? 그리고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해.